막 10대부터 12대부터 되는 사람을 깎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각막이 너무 얇아지면 위험해져요. 가슴 확대 수술 하시는 그 재질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 재질보다 훨씬 더 안정된 게 저 콜라모예요. 제가 마이크로 보고 수술하는 장면인데 저 목봄이 이렇게 기울어 있죠. 예, 안과의사 저렇게 힘들게 항상 수술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안과의사들은 거북목이 많아요. 빗이 모여서 저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면 저게 정시예요. 눈 좋으신 분들 정시. 그리고 이렇게 앞에 맺히는 거는 보통 이 눈의 앞뒤에 길이가 길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근시예요. 앞뒤가 길면 길수록 근시가 심해지죠. 김희철 씨처럼. 그래서 뭐 디옵토스가 올라가면 눈이 나쁘죠. 뭐 10디옵터, 11디옵터. 그러니까 김희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안축장이 길기 때문에 눈이 저렇게 큰 거예요. 그래서 눈 큰 사람들 대부분이 근시가 많아요. 그리고 저렇게 뒤에 맺히는 사람, 원시라고 하는데 안축장이 짧겠죠. 대부분 눈이 작으신 분들이 원시가 많아요. 그리고 앞에도 맺히고 저렇게 망막에도 맺히고 또 뒤에도 맺힐 수 있고 맺히는 초점이 서로 다른 거는 우리가 난시라 그래요. 망막으로 들어가거나 수정체로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맺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 렌즈 삽입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. 렌즈는 저 왼쪽에 보면 저 홍채하고 수정체 사이를 후방이라 그러고 홍채랑 각막 사이를 전방이라고 하는데 렌즈 삽입술은 전방 렌즈가 있을 수 있고 후방 렌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에보 ICL은 저 홍채 뒤쪽에 저렇게 들어가 있죠. 김희철 씨가 한 것도 저 후방 렌즈 아쿠아 ICL, 에보 ICL입니다. 전방 렌즈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홍채에다가 전방 렌즈를 걸기 때문에 홍채 가루가 잘 날릴 수 있고 각막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져요. 각막 뒤쪽에 내피세포가 있는데 내피세포는 손상이 돼버리면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후방 렌즈만 합니다. 그럼 렌즈 삽입 수술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? 예전에는 각막을 깎을 수 없는 사람, 각막을 막 무턱대고 막 깎을 수는 없어요. 막 10D부터 12D부터 되는 사람을 깎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각막이 너무 얇아지면 위험해져요. 그래서 각막이 보통 한 530마이크로가 평균인데 400마이크로까지는 남겨놓자고 해요. 그러니까 뭐 10디옵터나 11디옵터 이런 사람들은 수술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수술이 렌즈 삽입 수술이에요. 그리고 각막을 연마하는 교정 수술이 전혀 안 되는 사람, 아벨리너 각막 이영향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. 그런 사람은 각막을 깎는 수술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해야 되고, 그리고 요즘은 각막을 깎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합병증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합니다. 그리고 각막 연마 수술로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서 각막을 더 이상 건드리기 힘든 경우, 각막이 어느 정도 얇고 위험한 거 한 번 더 했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. 저 에보 ICL이라는 게 눈에 가장 안전한 재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콜라모라는 재질이 굉장히 안전한 재질이에요. 가슴 확대 수술 하시는 그 재질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. 그 재질보다 훨씬 더 안정된 게 저 콜라모예요. 그리고 옛날에는 저 수정체하고 홍채 사이로 항상 방수가 앞으로 흘러나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후방에 렌즈가 있으면 홍채 앞쪽으로 방수가 못 빠져나가요. 그래서 폐쇄 우강 녹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홍채를 항상 절개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. 근데 홍채를 절개를 하고 레이저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낸 게 저 가운데에다 구멍을 뚫어서 렌즈를 만들자.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렌즈를 만든 게 아쿠아 ICL이고 예, 저렇게 광학구가 확장된 게 이제 에보 ICL이죠. 확장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동공이 커지더라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빛 번짐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굴절을 교정하는 방법 중에서 난시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ICL, 토리가 ICL이라고 해서 난시까지 교정되는 렌즈인데 이렇게 잘 돌아서 저걸 잘 안 하고 ICL을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은 또 라식이나 라섹을 했어요. 근데 요즘은 에보 ICL이 워낙 도는 률이 적기 때문에 난시까지 교정되는 토리가 ICL을 사용해서 많이 합니다. 뭐 합병증으로 뭐 안내염, 백내장, 녹내장 예, 거의 없었고요. 제가 수술한 사람 중에서 한 백내장은 한 다섯 안 정도? 기타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인플루언서인데 저도 인플루언서예요. 눈사람으로 활동하고 있고요. 의사 김주현 TV로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직접 엄청 많이 하세요. 굿 인플루언서입니다. 그리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예. 오병호 원장 눈누난나 TV도 있으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이 안에 이브 ICL 그거 넣으면 클로즈업하면 눈동자가 예쁘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그때? 내가 그런 말 한 적은 없는데. 누가 그랬지? 너 클로즈업할 때 정말 예쁘게 나온다. 아 형 눈 예쁘게 나온다.
똑같은 경우네요, 이렇게. 그럼 뭐 홀레라고 봐요?